자, 45쪽에 1번. 자, x가 1, 2, 3, 4하고 x에서 x로의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f3은 1이다. 자, 일단 조건이 f3은 1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g는 그래프가 나와있다.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g는 여기에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 1, 2, 3, 4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이 1, 2,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2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또 3으로 가고, 4는 1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hx가 1대1 함수다, 그지? h가 1대1 함수. 1대1 배영. 배영이라고 되어 있고, hx라는 것은, 뭐랬냐면은, 나눠서 정리해야죠. 여기서 fx를 선택하거나, gx를 선택하거나 하는데, 어떤 거냐면,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선택하고, gx가 더 크면은, 노겠노. gx가 더 크면, gx 선택하는 거야. 쉽게 말하고 뭔데, 둘 중에서 함수값이 큰 놈을 결정하겠다는 얘기. 같을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된다 해도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일단은, f의 3의 값이 나와 있고, h의 3의 값도 나와 있으니까, h의 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일단은 h의 3을 구하면, h의 3은 얼마냐? 하면, f3은 1이고, g의 3은 얼마인데? 3이죠, 그죠? 맞나? 그럼 이거 중에서 g의 3부터 선택하나, f3부터 선택하나? 둘 중에 큰거 선택한다 했으니까. f3이 둘 중에 한개 선택한다고. f3이든지, g3이든지 선택하는 거다. g3은 얼마인데? 3이고. F3은 1이잖아. 뭐 선택할 거냐고. G3. 그렇지, G3이 3이고 G3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G3 선택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게 뭐 된다고? 3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볼 때, 여러분들이 H라는 함수를 1, 2, 3, 4. X에서 H. X로의 함수 1, 2, 3, 4. 중에서 H의 3은 3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이게 1대1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조건들 만족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H의 4의 값을 선택을 해야 돼. 왜 H의 4를 선택하냐면, 자, 봐봐. C의 4의 값이 1이야. 맞지? G의 4의 값이 1이거든. 그럼 G의 4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서 뭔데, 치역이 공역 1, 2, 3, 4니까 hx가 될 수가 있는 게 1, 2, 3, 4인데, 1은 제일 작은 숫자니까, 우리가 h의 4를 구할 때, 4를 구할 때, 얘는 뭐가 된다고? f의 4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f4 아니면 g4잖아. 그지? 근데 g4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안 되더라도 g의 4, f4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를 선택한다고. 그죠? 왜냐하면, g의 4의 값이 제일 작은 1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그럼 F4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F4가 될수 있는 게 뭐뭐 될수 있어? 1, 2, 4가 될수 있지. 그죠? 그럼 F4는 될수 있는 게, F4는 1 또는 2 또는 4가 될수 있다. 그래서 3은 될수 없다. 그죠? 왜? 3은 H의 3이 3이기 때문에 이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알겠나?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럼 이제 케이스 분류에서 하면 돼. 첫 번째. F의 4가 1일 때를 해보죠. 그럼 자, 여기에서 F4가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H4가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요거. 이렇게 1로 가 있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뭔데? 2하고 4로 1이 2거나 2가 4거나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F4가 1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일 때를 하는 거니까, 보면 H의 4는 1이다. 그러면 H의 1의 값은, H의 1의 값은 될 수 있는 게 뭐 될 수 있다고? 2 또는 4가 될 수 있으니까 2 또는 4가 된다 이 말이겠지. 오케이? 2 또는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첫 번째, H의 1의 값이 2일 때를 해보는 거야. 자, H의 2 값이 2라는 얘기는 F의 1이 2거나 G의 1이 2 된다는 얘기냐. 근데 G의 1의 값이 얼마야? 3이니까 여기 2가 됐다는 얘기는 F의 1의 값이 2가 됐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봐봐.
우리가 F1의 값이 2라고 치면 G의 1의 값은 3이잖아.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적지 말자고 안 되고 되겠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G의 1의 값이 3임으로 H의 1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되겠다. 3이 되거나 아니면 더 큰 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H의 1은 얼마 된다고? 4가 된다는 얘기예요. H1이 4가 된다는 얘기는 F1이 4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4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4로 가는 게 확정이 됐으면 2는 어디로 가는 거고 2가 간다 했단 말이겠지. 그죠? 그러면 H의 얼마? 2는 2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H의 2는 2가 언제? G의 2의 값이 2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G의 2의 값이 2입니다. 그럼 F는 더 작은 놈은 없겠지. F 같은 놈은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4하고, 그죠? F4가 지금 얼마다? 1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H의 2의 값이 2인 거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답이 3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겠네요. 다른 케이스들도 해볼 건데, 다른 케이스들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에서 다 치워보고 다시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3이 3으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직 다시 안 정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F4가 뭐 되는 거? 2가 되는 거 생각하는 거지, 그죠? 자, F4가 2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F4가 2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H의 4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H4가 2가 되는 거니까 화살표 1로 뿌려놓게 되는 거. 그죠? 지금 뿌려놨어. 그럼 1, 2가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4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처럼, G의 1의 값이, 뭐보다? 3이니까, G의 1의 값이 3이므로, H의 1의 값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무조건.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얘가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의 1의 값은 4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2 갈 수 있는데 1 아니면 4로 갈 수 있는데 1 때 못 가니까 4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4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F에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얘기는 F의 1이 4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왜냐면 H1이 G1이나 아니면 F1을 선택하는 건데 G1은 3이니까 3 선택 안 되고 4 선택이 됐으니까 이거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1이 4로 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H의 2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H의 2의 값이 1 된다는 얘기는 F의 2가 1이고, 또는 G의 2의 값이 1이 되는데, 지금 G의 2의 값은 얼마? 얼마? 2란 말이야. 2. 이므로, H의 2의 값이 뭐보다? 지금 뭐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큰 놈을 선택해야 되겠지? 예, 이므로, F의 2는 1이 아니다. 그래서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둘 다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성립 안 한다고. 오케이? 얘네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다 하면 돼요. 그니까, G의 값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G의 값보다 큰 값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G 값을 선택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뭐 직접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얘네가 무슨 말인지 이상 알겠나? 녹화해서 오시 녹화해서 녹화? 시작했어. 알겠다. 좀 늦다. 오늘부터 올렸는데. 아 진짜요? 오늘 올렸는데요? 아닌데 이봐라. 아 3일 전에 올렸을 거예요. 아 진짜요? 제일 위에 올라있길 아니? 아, 그거, 젤비에 있나? 아무튼, 올렸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류의 문제 좀 나오죠, 보자. 한 가지 조정하는 거. 그러면 조건에 맞게끔 다 움직여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만 이해하면 돼요. 자, 가 조건이 뭐냐면, F0은 0이라는 얘기고, 나 조건은 뭐냐면, F에다가, 10n 플러스 k가 있으면 얘가 fn 플러스 k
여 K랑 없이 0부터 곱해야 되겠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10 곱하기 점수 더하기 0부터 9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기역에서 F에 뭘 잡아냈어? 123점이라고 했지. 얼마나 물어봤다, 이거? 이게 왜 기역에서 이런 걸 주냐면, 이게 무슨, 뭘 뜻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래저래 따로 떼는 얘기야. 이래저래 따로 떼는 거니까, 얘는 12 곱하기 얼마? 10. 오케이? 더하기 3, 이래 되는 거야, 123이. 10 곱하기 점수로 나타내려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냐. 그럼 3은 따로 떼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한 역할이 뭐냐면 10 떼내고 얘가 F의 10이고 얘가 더하기 3 된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얘기. 근데 F의 12는 또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F에다가 1 곱하기 10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이것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에 뭐가 된다? 1 되고 여기가 플러스 2 플러스 3 된다. 그럼 F1은 뭔데? F1은 F에다가 0 곱하기 얼마? 0 곱하기 10이잖아. 더하기 1이잖아.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그럼 이것이 F의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됐어요? 그럼 이것이 뭐야? F0은 문제에서 나와있잖아. 0이라고 되어있잖아.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이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얘 위에서 뭐 빼냈어? 1이 될 숫자 빼내고 두 번째 할 때 다시 또 뭔데? 12의 숫자 빼내고, 그죠? 세 번째 할 때, 뭘 자꾸 못 빼내고 있어? 100의 숫자 빼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얘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는 얘기야? 각자의 숫자를 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여기서 제자를 빼내는 거다. 12의 숫자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빼내는 거고, 결국에는 이것이 뭘 뜻한다? 각자의 숫자를 합을 뜻한다. 그럼 지금 봐봐. 기억 보니까 각자의 숫자 하고 싶은 이거 계산하니까 16 맞잖아. 이은 봐봐, 어때? 이은 뭐 이거 무조건 맞아야지. F에다가 F에 10에 몇 제곱? N제곱이잖아. 맞나? 이렇게 돼있거든. 야, 이거는 뭐 뭐야? F에 뭐가 되나? F에 10에 N제곱이잖아, 이렇게. 10에 N제곱 각자의 숫자 하면 뭔데? 이상.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10의 N제곱에 각자의 숫자의 합이 뭐냐고? 1이잖아. 1이 0이 0이 됐으니까 나도 1이잖아. 그럼 이거 그냥 F 1이야. 오케이? 얘가 1 된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니까. 그럼 그 1의 각자의 숫자의 합은 뭔데? 1이잖아. 1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거 F의 10엔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하면 1이야. 그럼 이 두 개 어디다 합쳐서 1이 하겠지. 끝. 아니, 안 나와. 맞나? 자. 디귿을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디귿을. FN이, 뭔데, V 배수. 있냐. N은 V 배수. 자, 얘가 V 배수란 얘기는 N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V 배수이면, N의 각자리 합이 V 배수이면, 이 N은 V 배수인지 물어보는 거야. 맞아, 아니야? 우리 그 3의 배수로 할 때 했잖아. 4의 배수 확인하자 어떻게 해? 4의 배수? 4번 4번 어? 야 근데 뭐라고 썼는데 정답이긴 한데 와 대충이 오십다. 자 우리가 각자의 숫자의 합이 4의 배수이면 그 숫자가 4의 배수야. 배운 적 없나? 아 그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가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끝나가는데 그건 뭐 맞냐? 그죠?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가 있다. 각자의 숫자 합이 지금 6, 3이 3이잖아. 각자의 숫자 합이 6이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얼마 된다고?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돼. 오케이? 한 개 더 하자. 6. 자, 6 곱하기 1000. 더하기 1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1000인데 얘를 6 곱하기 999 더하기 6이라고 써도 되나? 6을 못 보내면 1000이다 이거죠. 얘 한 개 빼내는 거야. 1 곱하기 99 더하기 2라고 써도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9 더하기 2라고 써도 되잖아. 2라고 써도 되지.
맞아요?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6 곱하기 999 더하기 1 곱하기 99 더하기 2 곱하기 9 하고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이 뭔데? 3의 배수예요. 왜? 999, 99, 9가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한 개씩 빼내면 999, 99, 999 다 3의 배수가 돼야지. 얘를 3 나눠서 하신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이 전체가 3의 배수이려면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계산은 얼마야? 6, 12가 얘는 9의 배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같은 방법으로 얘에다가 여기 나와있는 얘가 전부 다 뭐도 돼요? 9의 배수도 되지. 9의 배수 되잖아. 그러면 얘가 9의 배수니까, 이 전체가 9의 배수니까 얘가 9의 배수면 이 전체가 뭔데? 9의 배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이 방법대로 생각을 하면 뭔데? 각자의 숫자 합이 9의 배수이면 이 숫자는 9의 배수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드리면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9의 배수 아니지. 얘가 9의 배수 아니니까. 9의 배수 되는 거 한번 해보죠. 1, 1, 7. 뭐 이런 1, 1, 7 재미없나? 너 원래 다 재미없잖아. 117로? 네, 117로. 817로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1 곱하기 99 더하기 1이고, 1 곱하기 9 더하기 1이고, 7이 되잖아. 그럼 1 곱하기 99 더하기, 1 곱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7 되잖아. 그럼 얘가 뭔데? 9의 배수잖아. 하나. 그럼 여기 뭔데? 얘네들이 지금 또 뭔데? 9의 배수잖아. 하나. 그럼 얘하고 얘하고 9의 배수 더하기 9의 배수니까 전체가 뭔데? 9의 배수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뒤에 있는 얘가 9의 배수이면 이거는 무조건 빼낼 수 있는 건 무조건 되잖아. 어떤 수가 있으면 다 빼낼 수 있으니까. 빼내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이게 뭐야 된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란 말이야. 각자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이 숫자가 9의 배수 된다는 얘기. 이해되나? 알고 있었던 사람 처음? 알고 있었지? 9의 배수 처음 알았나? 알고 있었지?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그 언제 했냐면은 옛날 예전에 최상위 같은 거 할 때 했어. 진짜야. 하거든. 쌤 지금도 요즘 최상위랑 방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편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데? 얘가 각자의 숫자 합이 9의 배수이면 N은 9의 배수이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소수로 쌤 소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수 열심히 하면 돼. 그죠? N을 어떻게 두면 돼, 그러면? N이 무슨 숫자인지 모르니까, N은 몇 자리 숫자 안 나왔잖아. 그럼 이제 10의 곱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AK에다가 10의 곱하기 10의 K제곱. 더하기. AK-1 곱하기 10의 K-1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1 곱하기 10 더하기 A 0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숫자가 자연수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10의 곱제곱으로 무조건. 그죠? 그럼 F의 N이 뭐가 되는데? AK 더하기 A의 K-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1 더하기 A 0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각자의 숫자 합이 이제 F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숫자에서 얘를 생각해야지. 그럼 얘는 N은 뭐 되나? A의 K 곱하기 10의 K 빼기 1 더하기 AK 곱하기 10의 K 마이너스 1 빼기 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1 곱하기 9 그죠?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K까지 한 개 빼왔으니까 다 적었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9의 배수이고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서 얘가 9의 배수를 했으니까 얘가 9의 배수이므로 얘가 9의 배수다. 따라서 전체가 9의 배수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왜 얘가 왜 9의 배수입니까? 10의 곱제곱에서 1을 뺐으니까 9의 배수. 그죠? 알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한국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문자로 두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나갑니다. 자, 7번. 7번 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9까지.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 공역이 뭐되냐면 y가 p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fx가 정의되기를 어떻게 되냐면 fx가 a에 x 플러스 6 플러스 6이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여기다. 그죠? 그럼 이제 fx는 몇 분만 몇 지나는 항상? 어? A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데 몇 분 몇이야? 영나? 열심히 수업 참여해야지 이 독태 제시에 맞출 거 아니야? 네. 몇 분 몇 지나는데? 마을콤마. 참여도 올리기 쉽다, 그죠? 진짜. 아, 쉽네. 6,6은? 아, 항상 지나. 그죠? A 상관없이 되죠? 하니까 항상 지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x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함수에서 이제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 역함수가 존재함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1대1 대항돼야 돼, 1대1이요. f inverse x가 존재함으로, 함으로 fx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p가 안 정해져 있는 것밖에 없고 6 가면 여기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6 그 마이너스 6,6을 지나니까 여기 6 돼 있을 때 여기를 지난다고. 근데 얘는 직선이잖아 지금 직선. 그죠? 직선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되는 거고 p가 된다. 6부터 마이너스 p까지 됐으니까. 그럼 1대1 대응되려면은 지금 6 넣었을 때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 땅바닥 떨어져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1대1 대응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지나고 얘가 되기 때문에 fx, y는 fx는 뭘 지난다? 6분만 p를 지난다. 마이너스, 아 p 맞네. 그죠? p를 지난다. 이게 변대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2a 플러스 6은, p 된다. 이렇게 설명되니까, a는 이제, p 빼기 6을 12로 나눈 값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0이 이제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시켜보면 돼요, 그냥. 잠시만요. FX가 어디 있습니까? FX는 그러면 10 적으면 12분의 P-6에다가 X 플러스 6 플러스 6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F0은 0보다 크다. 임으로. 대입하면 되잖아, 왜? 0 넣으면. 6 되는 거니까 2니까. 2분의 p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6보다 크다. 아, 0보다 크다. 이렇게 있거든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p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 되고, 그죠?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되고, p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되는 거예요. 맞나? 그럼 p의 정수 p의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정수 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값 3번이면. 그럼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이 점 지나는 게 포인트겠죠, 그냥 저거. 6분만 p 지나는 거. 그 지났다고 해서 대입을 하면 a 대신에 p씩 나오는데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얘네랑 무슨 말인지. 얘들 알겠나?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이게 딱 다야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함수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점이 잡혀있으니까 여기 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서 좀 귀찮고 짜증날 수 있어요. 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보세요. 자, 표면 해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1, 2, 3, 4,
5, 6. 6, 5, 4, 3, 2, 1, 1, 2, 3, 4, 5, 6, 2, 3, 4, 5, 6. 자, 아까랑 제가 꺾이는 게 여기에 있고. 홈런 어디 하나? 저 홈런 어디 하나?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홈런 이렇게 지나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 콤마 5 지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콤마 3 지나죠. 이렇게 지나고 4콤마 1 지나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역함수를 f inverse, g inverse를 했으니까 얘 역함수 더 그리면 돼요.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y 이퀄 x가 필요해요. y 이퀄 x가 필요하고, 얘 대칭시켜서 그리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얘 대칭시켰으니까 이 점이 지금 2,1 지나니까 1,2 지나게끔 이렇게 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가 지금 몇 콤마냐면 4,5 지나는 거니까 5,4 지나게끔 꺾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다시 그림 되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5,4 지나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도 역함수를 그려야 돼요. 자, 얘가 지금 몇 콤마가 지나면 2,5를 지나고 있으니까, 5,2 지나게끔, 아니지. 얘가 2,5 지나고 있으니까, 5,2 지나게끔 그려야 돼. 대칭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5니까 5,2 지나게끔 여기 꺾어야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1 지나니까 1,4 지나게끔 꺾어야 돼. 요렇게.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끔 되겠지. 저건. 노란색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역함수 두 개를 그린 거야. 그래?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y는 f inverse x고 얘는 y는 g inverse x야. 노란색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흰색은 위에 있는 게 y는 fx고, 밑에 있는 게 y는 gx 돼 있는 함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g에다가 circle f의 inverse의, 가로잡기 그냥. g에다가 f inverse의 a. 그죠? 는 g inverse의 b. 이 두 개를 뭐 정리를 하려고 한 정리가 안 돼요. 예전에 잠이 오는 아이가 눈빛이 약간 잠이 오는 눈빛인데 그렇다고 생각 인상 쓰지 말고 자, 이 정리라는 거 해봤죠. 당연히 정리 보통 이제 정리해가지고 뭐 한 게 간단하게 없는 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왜 양면에 G 걸어도 여기 G 서클 G 또 되는 거 G 합성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정형이 6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게 1, 3, 4, 5, 6밖에 없다 이러다. 그럼 A가 1이면 여기서 A가 결정되면 B가 결정되겠지 무조건. 그래서 A를 결정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A는 1일 때 하는 거야. 자연수니까. 자, A가 1 되면은 G에다가 F inverse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G inverse에다가 1 저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G inverse라는 함수에다가 1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F inverse가 지금 어떻게 아 G inverse가 아니고 F inverse다. F inverse에다가 1 걸어야 되는 거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다? 2 된다. G의 2의 값이 얼마다? 그럼 G의 2를 찾아야 된다니까 G의 2는 지금 요거니까 2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야? 5잖아.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됐다고? G inverse의 B의 값이 5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G의 5가 뭐 된다? B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G의 5가 얼만데? G의 5가 여기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요거잖아. 그럼 2분의 1이겠네. 그죠? 되나 안 되나? 아, G의 5가 아닌가? 내가 그림을 잘 모르겠네. G
GF 인버스 E 이건 맞아. F 인버스의 1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G의 2의 값이 5가 되는 거 맞아. 그럼 G의 2가 5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5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가 5가 됐으니까 얘가 5가 된다 설명한 거고 그러면 두 개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G의 5가 뭐 된다는 얘기야? B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B는 얼만데?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성이 말한다는 얘기지. 맞나?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A는 1 때 해보는 거야. 약간 무방성이지. 해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6개 정도는 그냥 넣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알겠어? 자연수니까, 백개나. 그래서 A, B, A는 1 때 해본단 말이야. 그럼 A 2를 넣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나? G에다가 F 인버스의 2를 갖다 넣는 거잖아. 그럼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F 인버스니까 지금 요거잖아. 요거. 그럼 여기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요 직선 잡아가지고 여기에서의 함수값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잡아버리면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가운데 값일 거니까 지금 보면 얼마야? 2분의 5겠네. 그치? 얘가 2분의 5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G에 2분의 5 된다는 얘기야. 그럼 G의 함수값에서 2분의 5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냐? 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3 넣어서 3이고 2분의 5 넣었을 때 안 되네 이제 탈락이지? 맞나? 이것도 탈락이다 이 설명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고 세 번째는 A는 3일 때 해보는 거야. 그러면 G에다가 F 인버스에 3 적는 거거든요. 3 적었을 때는 뭔데? G의 값이 3대죠 그죠? 3 전부 다 3은, 3분만 3은 다 지네요. 왜 3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G 인버스의 B의 값이 3인 거니까, G의 3의 값이 B가 되는 거다. 따라서 B는 얼마 된다? 3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되는 거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된다? 6 된다. 시간 잡으면 되죠. 됐죠? 그 두 번째 거 있는 거야. 네 개만 더 하면 돼. 빡치지.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번째 세 개 했구나. 세 개만 나오네. 네 번째 하니까 A는 얼마 된다? 3, 4일 때 해보는 거야. 그러면 G에다가 F 인버스의 4를 적는 거잖아. 그죠? 그럼 F 인버스의 4를 그리면은 그려놨는 데를 보면은 4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다. 그죠? 맞나? 그죠? 여기가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4죠? 4고 그럼 여기가 3하고 4 사이 중간에 있는 거니까 얼마야? 2분의 7이 되죠? 2분의 7. G의 2분의 7이 된다고 3.5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서 G의 함수값에서 3.5의 값을 갖다 넣었어? 여기 된다 이 말이죠. 맞나?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넣어도 이제 나왔는 값이 이 계산하면 또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락이다 이 말이겠네. 다섯 번째. A는 5일 때 해본다. 그죠? 그러면 G에다가 F 인버스에 5 넣는 거니까 F 인버스에 5를 넣으면은 5 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 4란 얘기다. 그럼 G에 4를 구하는 거고 G에 4를 구하니까 얼마 되냐면은 이것이 1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였더라? G 인버스에 B의 값이 1 되는 거니까 G에 1의 값이 B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B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G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5.5네? 이것도 안 되네. 맞나? 탈락이야.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보시면 A는 6일 때 해보는 거야. 그럼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G에다가 F 인버스에 6이거든요. 그럼 6 넣었을 때 함수값이 F 인버스가 6이다. 그래? G에 6대 5. 그죠? 그럼 G의 6의 값이 얼마냐 하면, 이거 0인가? 헐, 0이네. 맞지? G의 0의 값이, 6의 값이 0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G 인버스의 B의 값이 0 되는 거니까. G의 0의 값이 B 된다. 따라서 B는 얼마 된다? 네, 6 되는 거네. 그죠? 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다? 12 된다는 얘기네. 됐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그렸으니까 얼마야?
그럼 이 답이 없네? 그럼 이, 아까 전에 음수 되는 거, 저 뭐야, 분수 나오는 거에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해봐야겠다. 빡치네. 그죠? 얘가 이제 3.5니까, g의 3.5가 얼마야? 3.5가 여기다, 얘가. 그죠? 그럼 g의 함수값이 3.5를 넣으면 여기 넣어야 된다, 얘가.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3하고, 내가 그림을 지금 요걸로 봐서 그랬거든요. 3.5를 넣으니까, 딱 걸리네. 아, 2네, 2. 내가. 3.5가 2답니다. 선생님, 그림이 지금 약간 그, 내가 그려가지고, 이제 책에서 그림 보면 바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G에 2가 된다. 그럼 G에서 2에서의 함수 값은 뭐가 돼? 아, G에 2가 그냥 2가 된다. 이제. 네, sorry. 2가 된다. 그러면, G inverse의 B의 값이 2가 된다는 얘기니까 G의 2의 값이 B 된다는 얘기야. 그럼 G의 2의 값은 뭐냐 하면은 5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B는 따라서 B는 5 된다 있어야 해.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여기도 마지막 맞춰야겠네. 여기 2.5였다 그죠? 그럼 FG의 2.5를 생각하면 4네 얘가 4입니다. 그러면 얘가 G inverse의 B의 값이 4 된다. 그죠? 그러면 G의 4의 값이 B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B의 값이 G의 4의 값이 되는 거니까 G의 4의 값이 1이다. 그죠? 따라서 B는 얼마? 1 된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3 된다. A 플러스 B. 이게 제일 작은 거네. 됐죠? 3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뭐야? 12 되는 거네. 그죠? 3 더하기 12 하니까 답 얼마야? 15 된다 해서 답 5번이겠네. 이해되나? 아,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넘어가라,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넘어오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1번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거, 그, 스케보드에 나와있는 문제랑 비슷한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를 계속 케이스 분류해서 만들어갖고, 그,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를 이제 합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건데,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N 플러스 B다. 그 규칙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죠?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1 넣었을 때 꺾이는 부분이야. 아, 이런 것들을 바로 판단해야 돼. 1이 기준이니까 1이 기준으로 해서 V로 생겼다는 거야. 평행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우리 V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럼 V가 이렇게 생긴다. 얘가 Y는 FX에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F1일 때의 그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선생님이 F의 N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넓이를 SN이라 할게. 우리가 지금 S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다, 그죠? 맞나? 자, 그럼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된다, 그죠? 맞나? 그러면 이제 요게 증가한 함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Y 1 넣었을 때 값이 2겠네, 그죠? 여기가 1이고.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될 거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겠네. S1은 1이야,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자, 뭘 할 거냐 하면, 그 다음 합성이잖아. 그 다음에, F에다가 2의 X를, 요거 구하는 건데, 이거는 F의 FX를 찾는 거야. 그죠? 그럼 F의 FX 찾는 거를 다시 여기다 갖다 넣으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의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냥 이거를 뭐 케이스 분류해서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FX에다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생각을 할 거야. 이거잖아. 요 안에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FX 마이너스 1은. 요만큼이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된 거니까 요거를 1만큼 딱 내린 거야. 이해돼? 이상 알겠어? 예를 알겠어? 평행이동에서 내렸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쌤이 다른 생각을 좀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해갖고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이었다는 얘기는 뭐죠? 접어 올리는 거예요. 양수인 부분 그대로 되고, 음수인 부분은 대칭시켜서 그리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얘를 대칭시켜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까지 되겠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그렸어, 지금? 여기까지 그렸지. 얘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됐으니까, 그럼 방금 그린 저 W 모양의 그림 있잖아. 방금 그린 W 모양의 그림을 어떻게? 마이너스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평행이 밑으로. 이해되나? 그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야. 자, 어떻게? 원래 있던 그래프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리고, 다시 접어 올리고, 그 다음 그걸 다시 이만큼 내릴 거라고. 그걸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이까지는 그려보세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얘 1만큼 더 내려왔으니까 여기 V가 되겠지. 노란색으로 올릴게요, 이제. 얘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얘 내려오니까 여기 되겠죠? 여기 2니까 여기 1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또 다시, 잠깐만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1만큼씩 다 평행이 동안 돌아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요 넓이를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됐나? 오케이?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이 넓이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요 생긴 게. 아까랑 얘랑 똑같잖아. 그죠? 지금 평행이 동안 선생님 약간 삐꾸쳐면서 그런데, 그죠? 원래는 여기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요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1이 몇 개 생겨? 1이 몇 개 생겨? 세 개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냐면 S2. 아,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 S2는 1 곱하기 3 된다는 얘기네. 3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또 하나를 더 그려보자. 필요없는 거 지우고. 그럼 F3X는? F3의 X는 F의, F의 2의 X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F의 2의 X의 그래프에다가 1을 빼고 다시 절대값 한 다음에 1을 빼둔 거니까. 얘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죠? 그, 선생님이 요 색깔로 그려볼게. 이만큼 시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만큼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요만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접어 올린 다음에. 얘를 또 접어 올린 다음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접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내려온다고, 이만큼.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지우고, 얘를 다시 평행이 됐으니까, 1만큼 내렸으니까,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내려오니까, 여기 되고, 이렇게 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몇 개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생겼는데. 오케이? 그러면 S3는 얼마나? 5 된다고. 얘네야! 그럼 이제 이게 뭐래요? AN 플러스 B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나? 이거는 2 곱하기 1 빼기 1이가 더하기 1이가. AB가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별이 됐나? 빼기 1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 2 빼기 1이 됐다. 얘는 2 곱하기 3 빼기 1이 됐다. 따라서 이대로 계속 가면 SN은 어떻게 되는 거야? EN 빼기 된다고. 실제 홀수니까 1, 3, 5, 7, 9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등차 수열 배웠으니까 이게 2n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a는 얼마라는 얘기야? 2고 b는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 된다? 5가 된다라고 설명하듯이 쉽지?
여기로 문제 문제. 문제가 아 이제 병행이면 시행령에 관련된 문제야. 절대 반반이. 여러분 이 정성 연습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도 나와 있고 다른 책에도 쓰인 본들이 많거든요. 심한 문제처럼 나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 병행이동, 절대값 이런 것들 정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됐어요? 넘어가겠나? 12번 밖에. 12번을 보시면 이제 서술로 막 풀어내쳐갖고 풀어낼 거다. 그래프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쫙 하면 돼. 3 플러스 x고 f에다 5 마이너스 x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보통 뭐가 돼요? 대칭성 가질 때 따지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게 두 개 같아야 되는 숫자가 숫자 다르잖아. 숫자 다르지 이거? 3이랑 5랑 다르잖아. 그럼 같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궁금하냐? 궁금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x 대신에 뭘 하냐면 x 플러스 1로 그럼 f에 뭐가 돼? 4 플러스 x 얘는? 얘는 뭐 돼? f에 4 마이너스 x잖아.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눈을 물어볼 때마다 눈을 피한 게 윤세야,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4에 대해야지. 직선 X는 4에 대해야지. 대하여 대칭. 이랬다고. 이해되나? 요거예요. 알겠나요, 나? 알겠다요. 우리 이거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거 축방 따질 때만 하는 거니까 축방 형태란 얘기고 나눈 거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나눈 거는 이래 있잖아 F에다가 2분의 X1 더하기 X2가 2분의 F에다가 X1 더하기 F의 X2보다 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 무슨 뜻이에요? 예진아, 무슨 뜻이고? 모르겠어요. 윤서야, 무슨 뜻이고? 이름 바꿨나, 윤서야? 어? 모르겠나? 어디서 본 것 같지는 않나? 옛날에 했다. 미적분에서 했어, 미적분에서. 이게 미적분 배우면 쉬운 문제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위로 올라간 뜻이야. 위로 올라. 왜냐면 봐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1하고 x2가 이렇게 있다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면 fx1이고 그죠? 여기가 fx2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의 정 가운데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이 f의 요 여기에 가운데 중점을 넣었으니까. 오케이? 얘는 뭐냐면 요 두 개를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요 두 개를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그죠? 이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가운데 값이라고. 함수 값의 중점이니까. 이해되나? 그, 쉽게 말해가지고, 직선하고, 선분하고, 뭐하고, 곡선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곡선의, 곡선 위에서의 점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위로 몰록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곡선이, 더 아래에 있던 얘기겠지. 얘가 더 크다고 돼 있으면. 그게 곡선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선분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로 몰록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심화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몰록하다는 얘기야. 야, 그럼 지금 4대에 대하여 대칭이고, 위로 몰록한 거를 보면 이렇게 일 수밖에 없잖아. 4.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실수해서 실수에 안 쓰니까. 끝났어요. 1은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색깔 길이 얼마야? 3이지? 여기 색깔 길이 똑같이 해서 3과 여기 얼마야? 7이잖아. 함수값 같겠어? 알겠어? 같겠지? 기울 맞는 거야. 오케이? 2차 함수로 풀면 된다고. 그 다음에 F4가 커? F5가 커? 4가 제일 크잖아.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해결되잖아. 오케이? 뒷것은? 뒷것은 F의 5 더하기 F의 7이지. F의 4 더하기 F의 8.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이건 증명하기 어렵고, 이거는 쉬워.
7 빼기 F에 8하고, 그죠? F에 4 빼기 F에 5하고. 이것이 큰지, 이거 큰지는 판단하기 쉬워요. 왜? 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7, 8이면 얘들아, 7, 8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7하고 8이 이런 데 있잖아. 7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고, 그 여기다 이거지, 여기. Sorry. 7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다 해서, 여기 30값하고 여기 30값의 차. 여기가 큰지, 이 위에서 4하고 5. 이 길이 똑같아, 간격은 똑같아. 간격은 똑같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겠어? 얘가 더 크지. 왜 더 크겠어? 내려갈수록 뭔데? 더 가팔라질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게 더 가팔라진다고. 아래로 올라가면 뭔데? 덜 가팔라지겠지, 하면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가팔라지겠지. 더 가팔라지니까 뭐겠노? 얘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지. 이 차는 똑같잖아. 7하고 8. 그죠? 여기가 뭔데? 4하고 5니까, 4하고 5. 요 간격은, 가로 간격은 똑같은데, 세로 간격은 뭔데? 갈수록? 와. 수발로 봤지? 잘 살아야 돼. 30대 중반이라고 말이야. 어? 와, 깜짝 놀랐네. 중반이에요? 어? 중반이에요, 35. 다 중반이에요. 그래. 내일 모레 경고하는데. 지중에 누가 있어? 에이, 알지 임마. 중반이지, 여기는. 이거 누가 정했어? 아니, 오늘은 다 중반이잖아. 오늘 중반이지. 육도 후반이 뭐라. 어, 후반이면 후 이렇게 돼요, 후반이. 에이. 그거 있지 않나? 인정하세요, 선생님. 어? 인정하세요, 선생님. 내일 지금 후반이라고. 벌써 후반이야. 아, 진짜. 큰일 났다. 내일 원장 선생님 40대야. 진짜요? 아,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얼굴이 좀. 아, 선생님, 요즘 그 얼굴 마스크 내리면 조금 약간 젊어졌어. 네, 지금. 보여주세요. 내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찍혀주자. 네, 아, 오케이. 자, 궁금하지? 아무도 안 궁금하네. 자, 진행할게. 얘네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으로 풀면 돼. 좀 덜 느낌적으로 풀려면 이것도 나도 빼기 하면 돼. 기울기를 따졌네. 요 두 개의 기울기가 큰지, 요 두 개의 기울기가 큰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더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통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게 크다 판단하죠. 이거. 얘에 대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7 빼기 8하고 7 빼기 8 했으니까 뭔데? 이거는 얘가 크겠지. 기울기가. 근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꼭 해버리면 이제 이쪽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제 차이가 된다네. 이것도 많아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한쪽으로 따지면 된다고. 아마 해설지를 보면은 이거를 뭐, 여기다가 숫자다가 베이베스 풀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아직까지 뭘 안 배웠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걸 배우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때려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갈수록 뭔데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가봐요. 네? 열심히. 아 가고 싶어? 아니 가고 싶은데 하면 되지. 뭐가 된다고 걱정이고. 쌤한테 가나요? 물어보면 나 물어보면 나이가 몇 개인데. 어? 몇 살이야? 나? 네. 몇 살이야? 17살이요. 17살이 스스로 할 때 됐지. 어, 더 맞죠. 어? 야, 우리 룸비도 스스로 한다. 네, 뭐 하는 거였어? 어? 뭐 하는 거? 광화문도 잔다. 진짜 부럽더라, 잠만 잘 자도 칭찬받아. 아, 얼마나 부러워. 너무 잘 자요. 웃기만 웃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와, 부럽다, 아니야. 어? 이 학교 시험 오셨는데 웃으면 엄마가 어떻게 돼? 이 새끼야, 죽을래, 나왔어. 학교 시험 오셨는데 웃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새끼 죽을래, 나왔어, 이거. 그래. 어? 근데, 애기들은 이제 웃기만 해도 근데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부럽더라고, 선생님. 좀. 너 좀 누워있으면 안 되냐는지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죽으려고 하던데. 아, 진짜. 열심히 살겠다고 얘기했지. 선생님, 유관해요? 쌤, 유가하지. 그래서 요새 출근을, 원래 2시 반까지 출근인데, 요즘 5시 20분까지 출근한다.
무료. 땡보지. 멋있지. 어. 그래도 되고. 또 원래는 안 되지. 원래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하고. 어. 그리고 아니면 그만두겠다. 알겠지.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그만큼 이제 학원에서의 그 중요도가 있으니까. 유치하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뻥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손목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분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대신에 남아서 이제 일을 더 하고 가지. 맞죠. 다음날 호텔 같은 거 남아서 다 만들고 가지. 어, 미리 만들고 가. 왜냐면 밤에는 어차피 내가 가서 누가 할게 없잖아. 애 자고 있으니까. 어, 낮에 할게 많으니까. 계속 이제 눈을 먹여주고. 입에 담아. 계속 이런 움직임이 계속. 안 몰라고. 손나는 계속 따라다니고. 일단 따라다니고. 손을 막 친단 말이야. 손막 잡고. 계속 따라다니고. 꺾여서 거기 나. 아, 힘들텐데. 힘이 세더래, 얘가. 자. 그 다음에 보죠. 그러면은, 거기야. 64쪽에 2번 문제 다르죠? 아, 64쪽에 2번 문제. 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2번. L은 2의 거듭제곱 플러스 L이라고 했어. K는 양의 정수. 정수고, 그 다음에 L의 범위는 0부터 2의 K제곱까지다. 라고 설명되어 있네. 어, 이거 들어봤는데. 여기까지는 0에서 2의 K제곱까지.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FN은 K이고, 그 다음에 GN은 L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해놓고 나서, 그죠? 그 자연수를 표현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지수 2의 K제곱의 K를 G의 값으로 선택하고, 아, G의 함수값, 아, F의 함수값으로 선택하고, 남아있는 저 L을 뭐 해야 되는 거고, G의 함수값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G의 9가 1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G의 9. 그러면 9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기획법아. 이 또 연습시키는 거야. 123처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연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123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인데 기획, 이행, 기획에서 다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설명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9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9는 뭐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돼, 9를. 그죠? 얘는 뭐냐? 2의 3제곱 더하기. 맞나? 8 더하기 2니까. 어떻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부자랑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G의 9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G라는 것은 뒤에 남아있는 것을 대관 됐으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네, 설명해줍니다. 그럼 기억 맞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은 니은은 뭐야? 3 이상의 에, 이상의 홀수이면 GN은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네. N이 자 니은의 N이 3 이상의 홀수 이면 그죠? 어 G의 N은 홀수다 라고 설명해 놨거든. 자 간단해. 그럼 N이 2의 K제곱 더하기 1이잖아. 아? 그럼 2의 K제곱은 뭔데? 짝수잖아. 그죠? 근데 N이 홀수면 짝수고 N이 홀수이면 L은 뭘 수밖에 없어? 홀수일 수밖에 없잖아. 끝. 끝이에요? GN은 홀수지. 이게 HN입니다. 간단하잖아. 이상 알겠나? 아,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 니가? 네. 아, 모르겠다. 왜 머리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이 얼굴이 사실 대머리가 있는데, 최악인데. 해서 봐. 와. 내 상상을 해봤거든. 아, 그거 안 될 것 같다. 지금 염색하는 거 어때요? 염색? 염색? 어? 경계. 아이러폰이 없죠. 또, 이 새끼들, 사람 또, 야벌린다. 아야. 그래가지고 하면 또 이상하다 놀리고. 아재가 젊어 보려고 염색한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 아니, 옛날처럼 노란색으로. 너무 수업인데. 선생님 머리도.
배달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한 배달하는 것 같다. 어? 들어오겠습니다. 선생님, 짧은 한번 받아주세요. 어, 알겠어요. 아, 놀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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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양아치 티나잖아, 느낌이. 근데 선생님 잘 어울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놀라세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아키 아니야. 안 좋아. 배달 안 좋아. 펌은 이제 여름 지나고 제가 펌을 한번 할 때가 있지. 펌이 뭐예요? 파마. 아, 펌. 핸드백에 넘기는 건데. 아, 보마드로. 아, 해봤지? 해봤어요. 아, 진짜 못생겼던데. 욕 많이 먹었어. 아, 그래? 해봤지, 진짜. 포마드, 이거 해봤지? 포마드래요? 어, 해봤지, 해봤지. 저 안 잡힌데. 진짜, 욕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로. 아니, 애들이 질문을 하자, 진지하게. 선생님, 지금 머리 왜 이렇게 아프냐고. 눈물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 왜?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짜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알겠다, 이러면서. 안 하고 있다니까. 포마드 한통 사는데 다 버렸어. 그냥 무난하게 이제 그렇지, 아버지가 됐으니까 무난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아, 학부 모습 봤는데 놀랐어. 아, 진짜. 아, 학부 상담하는데. 그럼 이제 학부모가 선생님 어디 갔냐고 다시 물어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에 보면은 FA 3을 만족시키는, 아, 이거 뭐 차이거든요. FN은 3이라고 했다, 이거. 그러면 이제 L이 얼마란 얘기야? 2의 세제곱 플러스 L이고. 어? 여기서 L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뭔데? 3이니까 8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맞나? 오케이? 2의 세제곱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0부터 어디까지인데? 7까지니까 이렇게 8개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어, L은 0, 1, 2 해서 어디까지? 7까지 된 거니까 N은 몇 개? 8개 된다 라고 설명하면 돼. 뭐 쉬운데? DDD 오케이 됐어요. 남긴디. 자, 9번 X는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숫자니까 또 계산기도 보이는 친구들이 있대. 적신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키로 중에 이렇게 하면 되나? 1, 1, 1 몇 개고? 3개 돌려놓은 거? 6개 가? 1, 1, 1, 1 분해 1, 5개, 0, 1 하나, 둘, 셋, 넷, 5개 0, 1 1, 자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되냐면 얘를 1, 1, 1, 1, 1, 1 아씨 자, 그럼 이거를 1, 1, 1, 1, 1, 1 빼기 1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이게 뭔데? 1 빼기 1, 1, 1, 1, 1, 1 분의 1, 1이 되는 거지. 얘는? 1. 어. X는 1이야. Y는 어떻게 돼? Y는? 2, 2, 2, 3 분의 2, 2, 2, 1인데 얘가 2, 2, 2, 3 분의 2, 2, 2, 3 빼기 2네, 이거는. 맞아? 그죠? 그럼 여기가 1 빼기 2, 2, 2, 3 분의 1, 이렇게. 아, 2,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지. 어쨌든 그 모양 1, 2는 같잖아. 여기 인데 여기 1이니까 얘 모양을 맞춰서 보는 거야. 1 빼기. 품은 문제 일어나요. 1, 1, 1, 1, 1. 다섯 개에다가 얘가 1.5예요. 맞나? 분모 문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크게 비교가 되잖아, 얘하고요. 숫자 다 똑같으니까 얘만 비교할 수 있잖아.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데? 이 숫자는 작잖아. 맞지? 이 숫자는 더 작아. 근데 이 숫자는 더 작지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럼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혼수니까. 얘네가 뭔 말인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럼 최소도 뭐 바트방으로 하면 되겠지. 세트는 뭔데? 아씨. 3333. 3333? 3333? 4. 분해? 3333? 1. 이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1-3333 4 분의 3하게 되지.
5개, 5개. 어. 그 다음에, 3, 어, 요게 이제 3 남겠지, 이렇게. 모양 가져오고. 어. 요것도 이제 뭐 하겠노? 1 빼기. 자, 얘가 1, 1, 1, 1, 1, 1. 더하기 1 따로 써서 3분의 1 나라고 이라고 써보면 되지. 자, 3. 얘도 마찬가지 0으로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러면 더하기 얘가 2분의 1로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럼 여능이 크니 다 판단되니까. 요거 3이 아니지. 1로 바뀌었지? 나눴으니까. 비교할 수 있겠나, 안 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x, y, z가 어느 게 뜬지 판단할 수 있어. 일단 요것만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 얘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커? 분모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데, 숫자는?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분모가 제일 큰 게 제일 작을 거니까 분모가 제일 큰 게 뭐야? 일단 얘가 제일 작은 거다, 그죠? 얘 3등이지? 크기 순서대로 했을 때 분모가 크면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으니까 얘가 제일 크니까 1등이네. 큰 게 1등.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서 어느 게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3분의 1보다. 그죠? 그럼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네. 됐어요? 크기 순서로. 근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거 순서가 전부 다 반대로 되지. 맞나? 얘가 1되고 얘가 2되고 얘가 3되지. 맞나? 근데 1은 더 하나 빼나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제일 큰 게 y가 제일 큰. 그 다음에 z고 그 다음에 x가 제일 적다라고 설명하면 돼. 그죠? 뭐. X, Z, Y, 맞네. 책에서는 1, 1, 1, 1, 1, 1을 어, A로 더 풀었네. 어, 책이란. 오케이? 뭐, 근데 뭐,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내 생각. 됐어요?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블랙 가볼게요. 블랙 가요. 자, 구축에 있으면 없나? 27번.
20주 빼고 다 질문 들은 아이고. 자, 15회 질문. 35번. 35번? 또. 31번. 또. 30번? 아, 됐나? 오케이. 16개. 자, 볼게요, 그러면. 스펙스에 또 풀어놓은 사람 있나? 없나? 정신도 없다, 유저 풀어봤는데. 어, 질문했는데, 그게. 좀 차려야지, 니가. 니가 좀 신나는 거지. 제가 신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어. 어, 맛있으라. 잡아야 돼, 나중에. 그거 할 때. 알겠지? 잡아, 알았어야 돼. 모든 걸 본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긴가 봐야 돼. 못한 여자한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엄마 말고는. 아, 할머니. 엄마, 할머니, 친척. 어, 친척 빼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뭐 앞에 페이지 보면은 어디야? 그 아, 2번 문제다, 2번 문제. 자, 일단은 1부터 100까지가 있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지? 자, A라는 집합에는, 자, U의 무집합이 A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구하라. 어, 그러면 일단은 2번 문제. 자, U가 1부터 해서 1, 2, 3에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100까지 있고요. 자, 무집합 A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 조건이 뭐예요? 3이 A에 속한다 돼 있고 나 조건이 뭐예요? N이 A에 속하고 N, A에 속하면 그래? 이거 어, M 플러스 N이 두 개 더했는 게 U에 안에 들어있으면 그죠? 뭐가 되는데 M 더하기 N이면 M 더하기 N을 어디에? A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M하고 N이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 이거에는 많이 놓치거든. M하고 N이 다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M이 4이고 N이 3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왜냐면 제일 작은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 3, 3 넣으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라 이거. 그럼 3, 3 넣으면 뭐가 되나? 6이거든. 6이 어디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나? 들어있지. 그러면 얘를 뭔데? A 안에 6 넣어준다는 얘기. 그럼 자, 하나씩 넣지. 3이째? 6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하고 6을 또 갖다가 여기 넣을 수 있나 없나? 있지. 3하고 6 넣으면 9잖아요. 9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 9도 넣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뭔데? 6, 6 두 개 넣으면 뭔데? 12잖아. 그것도 넣을 수 있지. 12도 넣을 수 있지. 참, 넌 뭐가 더 들어가겠노? 예진아. 3의 배수가 다 들어가겠지. 그죠? 3의 배수가 다 들어가는 것을 적으면, 예, 되겠다라는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답 몇 번이야? 4번인가? 그죠? 그래서 얘가 99까지 들어가네. 네, 그래서 4번이 맞다라고 설명해 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최대한 적게 넣으려고. 그죠? 넘어갔어. 그 다음에 10번. 10번. 뭐 했는데, 애주야? 이거 뭐가 문제야, 애주야? 비고. B가 X가,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뭐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아니지. 이게 뭐 점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돼 있잖아. 어. A 교집합 X 했는데 뭐가 나왔다고? X가 나왔다. 이렇게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교집합 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 나왔다는 얘기냐? 이게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데 교집합 했을 때는 작은 놈이 나온 거야. X가 작은 놈이야. 그러면 A에 포함되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A 차집합 B. 자, 합집합에서 X를 했더니 X였다. 그럼 마치 합집합은 뭔데? 큰 놈이 나온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의해서 X가 큰 놈이란 얘기지. A 차집합 B보다. 그죠? 부분집합한 게 있는데. 아,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 X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A 차집합 B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설명되겠다. 오케이? 그럼 A 차집합 B는 뭐가 돼 있어? A 차집합 B 구해야 돼요. 자, A 차집합 B를 구하자.
자, 1기서부터 여기에 제외시켜야 되니까 1부터 어디까지? 네, 3보다 크건 큰 놈들은 다 제외시켜야 되니까 3까지는 가져올 수 있어서 X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B를 제외시켜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는 X가 끝이가 이게 3부터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거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대? 얘 뭔 집합대한다는 얘기니까 네가 수익선을 잡고 해보면 되지. 얘가 나와있는 게 1, 3, 5니까 1, 3,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하고 3 얘는 포함하고 있으면서 오케이? 그죠? 여기가 A 차집합대예요. 얘는 포함하고 있으면서 1하고 5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가.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P는 뭐야? QP는 뭐야, P는? P는 무조건 1이겠지. Q는 어디 있어야 되나? 요 안에 Q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요거 포함하면서 요 한쪽에 돼야 돼. 그럼 Q의 오류가 어떻게 되는데?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되는 거야. 근데 Q가 등호 들어가 있는 거니까 3대도 되고 5대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을 걸 생각 8대 10번에 4번 이해되나,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잖아, 이거. 이제 본질감이 나오는 거 항상 잘 나오니까 요거 딱 잡아가지고 움직여보는 생각. 근데, 이제 특이한 문제인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나오지. 부분집합 계속으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야, 범위를 잡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자. 3번. 11쪽이 3번입니다. n이 2 이상이잖아. 자, an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서, x 바, x 빼기 가우스 x는 n분의 1에 있는 거거든. n이 2 이상이 자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은 유리수란 얘기야.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 나 왜 덥지, 오늘? 왜 덥지? 아, 추운데, 덥다. 니 때문에 덥다. 야. 야. 무시하네. 어? 쌤 무시하네. 아, 그러네. 아니지 않나? 수업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얘에서 여기만 판단하면 돼. 여기 X가 뭐 됐습니까? 가우스 X 더하기 n분의 1이잖아. 근데 n이 2 이상이니까 얘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이야.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면 정수 부분 더하기 n분의 1이 소수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n이 2라고 치면 뭐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 이런 데 다 모아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 얘기를 해놨는 거야. 소수 부분이 지금 다 같은 애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소수 부분이 전부 다 자연수 분의 1대 1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러면, 기억 보니까 A3이 3분의 1 들어가 있겠다. 들어가 있겠지. 0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맞나? 그럼 기억 맞겠지? 네. 이해돼? 그 다음에, AN의 원소의 개수는 11개다. 라고 했는데, 가우스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적어주면, 선생님 적어주면, 이 값이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1. 오케이? 요 안에 있잖아.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n분의 1. 범위가 나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1. 0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다 적으면 돼요. 플라플라 해서 어디까지? 4 더하기 n분의 1까지 만들어. 5 더하기 n분의 1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5 더하기 n분의 1 안 돼. 넘어가요. 5보다. 그죠? 안 된다. 그럼 이제 대기 몇 개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개?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개. 열 개잖아. 근데 지금 몇 개 되어있어? 열한 개 되어있으면 이건 틀린 거지. 이해해? 이해 안 돼? 아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낚시겠지. 5까지니까, 하면 되겠네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 5 더하기 n분의 1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1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해줄게. 됐죠? 사용 못해가지고 몇 번이고? 3번이지. 3번. 오케이. 오케이, 맞네. 자, 그 다음에 돼 있어.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디귿은 뭐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저기 되겠나 안 되겠나 디귿은. A하고 A 다르면 소수분이 다르잖아. 그럼 같은 숫자로 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점수 더하기 n분의 1인데 A라고 A하고 다르면 당연히 같을 수가 없네. 그럼 교집합이 당연히 뭐겠노? 공집합이겠지. 디귿 맞는 것이. 그 답이 뭐야? 디귿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 된다. 오케이? 됐어? 3번만 진짜 세. 화이트로 갈까? 화이트로 갈까? 아, 똑같아. 자, 3분 지났지? 지났나? 네. 지났다, 금방이다. 자, 시작하자. 자, 6번 봐봐. 그냥 빨리 치고 가야지. 맞다, 이거. 3분 일찍 맞춰요. 어? 3분을 일찍 맞췄네. 3분 못 쉬었어요. 3분 쉬었다, 야. 세이 3분 빌려갔잖아요, 저희 3분. 그렇죠. 아, 3분 빌려갔나? 네. 아, 그럼 3분 내려야겠네. 아, 아그 3분 내려야 네, 네, 네. 15분 내려야 되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휴대, 휴대가서 누구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반대로 받아요. 아, 이 계산법 이상하네. 자, 보자. 지금 보니까 이제 6번 보니까 A의 2. 아, 6번. X바. X가 A의 2. X바 X가 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 알지? 15N 플러스 9. 알겠어. 자, 인터넷. 자,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A1부터 AN까지 뭔데? 교집합이 뭐가 됐느냐? 공집합이 안 되었느냐? 그럼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게끔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나?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자, AN 이거잖아. 그럼 우리 수익선을 그리면, 얘가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N 플러스 9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그럼 임의 값에 대해서 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하고 겹치는 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그 다음 애가. 오케이?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애가. 그럼 요거 다음 애가 뭔데? n 자리 n 플러스 1로 하면 3 더하는 거잖아. 맞아? 뭐야? 3n 플러스 2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 되는데? 15 더하는 거야. 15n 더하기 24제. 오케이? 그게 여기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얘가 AN이면 AN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겹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오케이? 겹치면 예, 해결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봐봐.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거죠. A1교집합, A2교집합.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N교집합을 얘기하고 있어.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공집합이 있으면 어때? 자동으로 한 개가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싹 다 공집합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했어? 깍깍깍깍 해버리면 공집합 하나 되는 순간 나머지 다 공집합 돼버리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얘가 공집합 돼버리면 공집합하고 A 상호가 공집합 되고 그 다음부터 다 공집합 된다고 생각해. 공집합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했노? 다 하나씩 다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연결해갖고 겹치게끔 만들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이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an하고 an 플러스 1이 연결된 두 개가.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모의 n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 모든 곳에 대해서 다 연결되게 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잡아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3n 플러스 2니까 이제 15n 플러스 9하고 3n 플러스 2하고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죠? 그럼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12n 되고 얘가 잠시만 무조건 되나 이거나? 잠시만요. 12n 플러스 9 3n 플러스 2잖아. 이거 무조건 되는 거네. 그리고 n 자연수잖아. 마이너스 되니까 음수 되니까 이거 무조건 되는 거네. 요거는 이제 무조건 되겠네 그러면.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설명하면 넘어도 되나? 좀 넣으면 생각할게요. 넣으면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해도 무조건 그 다음 건 연결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네. 아, A2라고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자, 봐봐.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봐봐. 그 연소방 두 개가 겹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도 겹쳐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이제 1 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얼마야? 1 넣으면 2부터 어디까지야? 1 넣으면 10? 얼마야? 15n 플러스 9니까 1 넣으면 24가 24 한다고.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그 A1이 얘야. A2는 뭐 표준대 601이니까 5 해갖고 뭐 되겠지. 여기서 들어간다고.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AN번째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랑 겹쳐야 된다는 얘기네. 왜냐면 갈수록 이쪽으로 쭉쭉 가는 거니까. 그죠? 맞나? 그러면 AN하고 A의 1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이 뭐? 그죠? 3N 플러스 2가 어디 센다고? 24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도 딱 이제 교집합이 생기니까. 그죠? 공집합 안 된다.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N 22보다 예, 네, 작거나 같다. N이 뭔데? 3분의 22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오케이? N 자연수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7된다. 분명히. 자, 이거? 몇 번에? 7, 3. 잠시만요. 3N 플러스 있는데, 맞아. 3N 마이너스 1이지. 자, 요걸로 봤다. 미안. 계산 잘못했다. AN이랑 생각해야 되는데, 3N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뭔가 답이 안 나오고 깜짝 놀랐네. 3N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취사하네. 이래지? 그럼 여기 25가 이거죠? 얘가 25 되고. 얘가 뭐가 돼? 얘가 25 되고. 25. 그러면 8이네. 해서, 여기서 n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8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얘네랑 무슨 말이지? 첫 번째 건 안 겹치면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연소방 두 개는 하면 안 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직하고 공집하게 해야 되니까 제일 장부하고 제일 위에 있는 것도 겹쳐야 된다는 얘기지. 얘하고 얘하고 공집하면 우리 교환모식이 다 돼버리니까 얘가 제일 앞에 왔을 때 공집합 돼버리고 나머지 공집합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 제일 뒤에 있는 거고 제일 앞에 있는 거. 그죠? 얘가 공집합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이게 포인트겠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풀면 되겠고 넘어가서 7번이에요 7번. 7번 볼게요. 678이구나. 자, 7번. 옛날에는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 교육관이 바뀌면서 좀 없어졌어. 근데 이제, 없어졌다기보다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신혼 교육 방금 그냥 써놔. 안 썼어야지. 방금 말고. 감사. 들어가지고. 얼마? 아, 왜 들어가지고. 빨리. 이제 그만 두는 줄 알았지. 아, 갑자기 수업 중에서 나간다는 건 그만 두었네. ABC다, 그죠? 아, 그러면 이것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에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집합인 거야, 그냥.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의 부분 집합들이 몇 개 있어? 얘 세제곱 8개 있잖아. 8개 다 적어봐. 뭐 이거? 부분 집합. A만 있는 거. 그 다음에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AB만 있는 거. AC만 있는 거, BC만 있는 거, ABC 있는 거, 다 적어요. 자, 이게 이제 S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건데, 뭘 말해야 돼? 그럼 X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X가 된다는 얘기야. 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의 부분 집합이. 얘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 잘 읽어보면. 그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부분 집합을 가져야 되니까 집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X는. 얘네랑 좀 맞는 게. 그래서 말이 좀 어렵고, 일단 가정권에 보면은,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 그죠? S의 자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야? X 안에 또 들어가 있었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 가정권에서 A가 X에 같다면 원소이면 S 빼기 S 차집합 A도 X의 원소이 될 거고 나조권에도 마찬가지로 A가 X, B가 X이면 A 합집합 B가 X가 된다라는 얘기네. 두 개 합집합했는 것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져오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공집합이 X 안에 들어가 있나를 판단할 거야. 왜 이걸 판단하냐면, 이 한 개짜리만 판단을 해보면 되거든. 왜냐면, 한 개가 판단이 되면, 한 개짜리 판단이 되면, 이게 들어가 있으면 어때? 여기에서 이거 자집합에 있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 두 개짜리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의하면, A가, X 안에 A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 있으면, S 자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제외한 BC도 X에 들어있는. 얘하고 뭐하고? 얘하고 세트맨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도 들어가 있으면 돼. 그리고 나 조건에서 그 두 개의 원소의 합집합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X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들어가면 뭔데? 이거의 합집합이 S 자체도 또 X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두 개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 공집합부터 해보겠다는 얘기야. 쌤이 이거를 8개를 다 해봐야 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쌤 얘기나. 그래서 공집합이 X 안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자. 자, 공집합이 X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가에서, S 차집합, 공집합도 뭐가 들어간다고? X 안에 들어간다. 임으로. 그죠? S 자체가 X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공집합하고 뭐하고 ABC하고 들어간다면 세트맨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두 개 합집합했는 것도 뭐가 된다고? 지금 X 안에 들어갔는데 공집합, 공집합끼리 합집한 거하고 얘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한 거하고 전부 다 어디 X 안에 들어가 넣는다. 이름인가? 합집하는 게 뭐가 된다고? 그냥 S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S 자체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X를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X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X는 어떻게 들어온다? 공집합하고 뭐가 들어올 수 있게? A, B, C만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거야. 얘는 가능한 얘기야. 딴 거 없어도 돼. 이것만 있어도 집합 조금 만족한다고. 나 조금.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한 개 나왔다며, 한 개. 얘는 한 개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팅을 하면은 이제 원소 한 개짜리 A를 가져왔어요. 그죠? A를 가져왔을 때 A가 이제 X 안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한다고. 가에 의하면 가에서 A하고 아니, A가 이제 요 A가 아니고 가에서 그 S 차집합 A가 X 안에 들어간다. 임으로. 자, S는 ABC고 얘는 A니까 두 개 차집합하면 뭐가 된다? BC잖아. BC가 어떻게? X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근데 나에서 얘들끼리 더했는 놈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X 안에 들어가니까 합집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얘하고 합집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간다고? ABC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X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는 순간 얘도 같이 들어가고 얘도 같이 들어가야 돼. 세 개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면 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개 들어가면 뭔데? 세 개가 따로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B를 하는 거 아니야. B는 어차피 B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세 개가 따로 들어오겠지. C 해도 세 개가 따로 들어오겠지. 맞나?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 그럼 문자 이제 두 개짜리 하면 되겠네. 두 개짜리 하면 똑같아요. A 봐봐요. 여기 BC가 났는데 BC를 가져왔어. 그럼 지금 어때? S 차집합 BC 하면 A 되는 거니까 A로 가져오는 거니까 얘로 두 개 합집합하니까 전체로 가니까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그래서 원소 두 개짜리 들어오는 거는 해볼 필요 없어. 원소 세 개짜리 가 해볼 필요 없어.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해보냐면 원소 하나짜리가 두 개 들어왔을 때 생각하는 거야. 즉 세 번째, A가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일 때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에 의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BC. BC가 들어가지, X에. 그 다음에, 얘 B가 들어갔으니까 뭐 들어가? AB가 들어가지? 아니, AC가 들어가지? AC가 원소로 들어갑니다. X에. 오케이? 그 다음, 나에 의해서 뭐 들어가는 거야? A, B, C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죠? 뭐가 들어간다고? 이 두 개 합집하면 A, B도 들어간다고. X에. 나중권에서 두 개 합집하면 들어간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 들어가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아까 한 번 빠뜨렸네.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또 뭔데? 얘가 들어가면 또 뭐 들어가? 가에 의해서 뭐도 들어간다? 공집합도 X에 또 들어가네. 소리, 다 뜯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고? 공집합도 들어가지.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얘가 들어갔으니까 또 뭐도 들어가? C도 또 들어가요. 차집합하면. 얘가 들어갔으니까 C도 또 마찬가지로 X에 또 들어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이해돼? 새로 생긴 거 얘하고 생겼잖아. 그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가지고 합집합, 이 두 개 합집합해서, 이거 두 개 합집합해서 만들고, 합집합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두 개 합집합해서 만들어서 얘를 만들었어.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 가지고 다시 또 가에 가서 가져오면 얘가 C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C, 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쏘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 C가 들어오면 또 뭐 들어오게 돼? AB가 들어오면 똑같은 거는 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다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 두 개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왔다고? 전부 잡는다. 얘네랑, 형태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되는 거 하나, 20번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되는 거, A 가져왔을 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몇 개? 두 개. 근데 B 가져왔을 때도 되제. C 가져왔을 때도 되제. 하나, 둘, 셋, 네 개야 지금 현재. 근데 두 번째 A, B를 가져오거나 B, C를 가져오거나 맞지? A, C를 가져오거나 다 똑같아.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 한 개짜리를 두 개 가져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 전부 다 나오게 된다 생각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두 개를 가져오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X가 이 전체랑 다 넣는다고. 여기 아까 있는 거 여기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가 다 되는 거지. 근데 이거 BC라고 하면 다르고 나오면 BC를 해도 다 똑같이 나와. 왜? AB를 했을 때도 C가 나왔거든. 그죠? BC로 하면 여기 뭐가 나오겠죠? 뭐 A가 똑같이 나오거든. 어쨌든 다 똑같은 집합된다고. 왜? 원수 전부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전체가 나오면 여기서 한 개 나온 거야. 그럼 집합 총 몇 개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세 개. 여기는 다른 거야. B 나오면 원수가 다르니까. 다른 거고, 세 개고. 여기는 한 개 나온 거지. 총 몇 개? 다섯 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1에서 1개, 2에서 B가 X, C가 X인 경우 또 B의 경우도 같음으로 있음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3에서 1개. 따라서 총 5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원. 집합되는 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총 5개 집합이라고. 자, 이것만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했는데 두 개를 했는데 왜 따로 BC를 안 해요? BC를 해도 다 똑같은 집합 나와요. 원소 두 개 들어가면 원소가 자동적으로 전체가 다 같은 집합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간단해요. 아니, 또 어려운 문제겠죠, 이거는? 그죠? 넘어갑니다. 12번 갑시다. 12번. 자, U라는 집합이 뭐였다고? X와 X는 자연수. 수고. 그 다음에 A1은 뭐야? 1, 4, 5 해서 블라블라 해서 13 되고 A2는 2, 4, 6 해가지고 14 그죠? A3은 3, 5, 7 해서 15 된다. 그다음에 A4는 뭐 4, 6 해가지고 8 해가지고 16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무슨 이야기야 이게? 원소의 개수는 지금 7개씩 다 들어가 있네. 그죠? 7개씩 다 들어가 있는데 7개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수열에서 따지면 공차가 이 수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첫째 항 1인 거, 첫째 항 2인 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AN이 모든 원소의 합이 35가 되는 집합을 그 합이 작은 순서대로 B1, B2, B3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B20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네. 원소가 35의 배수 돼야 돼. 35의 배수. 35의 배수. 1의 원소의 합은 뭐 되는데? 이게 몇 개라고? 7개다, 이거 원소가. 맞지? 어? 근데 홀수의 합은 항상 뭐가 되는데? 개수의 제곱이 돼. 아씨, 눈이 왜 이따? 7의 제곱이야. 합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홀수의 합은 항상 개수의 제곱이라고. 작은부터 두 자리 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뭔데? 3개니까. 3의 제곱. 9 된다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뭐가 되는데? 4의 제곱 16 된다고 계산하면.
처음 보는 단원들 모양이 여러 명이 있네. 아, 얘기하지 않나? 대상. 어, 이랬어, 이랬어. 어, 근데, 왜 뭐지? 보자. 그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잠시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원소 개수가 지금 뭐가 돼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7의 제곱이야. 49잖아, 49. 얘 원소의 합이 지금 49니까 35의 배수 아니잖아. 맞나? 근데, 봐봐. 얘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1씩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추가했지? 1씩 다 추가했잖아. 그럼 여기에는 뭐가 돼? 7의 제곱에다가 여기 원래 있는 거에다가 원소를 1씩 다 추가했으니까 더하기 7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뭔데? 7 더하기 뭐 돼 있어? 아, 7 더하기 7로 묶어주면 7 곱하기 7 더하기 1 되잖아. 그럼 얘 8이잖아. 돼, 안 돼? 안 되잖아. 생각을 해보면 뭐 해서. 요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가 나오면 되겠어. 얘가. 5의 배수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전부가 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럼요. 한번 해볼게. 여기는 7의 제곱에다가 뭔데? 7개가 20이라 했으니까 7 곱하기 2 된다고. 얘는 7의 제곱에다가 7 곱하기 3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규칙을 찾으면은, 자, A의 n 가지고 잡을게. 7일 때. 자, 말해. 항상 규칙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 거야. 이거 7이야, 이거 4제. 4야. 자, 2일 때 지금 뭔데? 1 곱했제. 3일 때 2 곱했제. 4일 때 3 곱했제. 그럼 n일 때 n-1 곱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an, 어이, 원소의 합은, 합은, 뭐 한다고? 7제곱이니까, 7제곱 더하기 7 곱하기 n-1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뭘로 묶어준다? 7로 묶어주면 7 더하기 여기에 n-1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7에다가 6 더하기 n 된다는 얘기야. 그럼 6 더하기 n이 뭐 돼야 되는 얘기인데? 6 더하기 n이 5에 배수 돼야 한다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6 더하기 n이 5는 될 수 없고 10 되는 경우, 그죠? 15 되는 경우, 20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이해되나? 자, 그러면 10 되는 경우는 n이 뭐가 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15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몇 번 했을까 싶거든요. 작은 순서대로 시작해갖고 b1, b2를 했으니까, 어? b20의 집합을 잡아냈으니까 b20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작은 순서대로 제일 작은 거다, 얘가. 즉, n이 뭐일 때? 4일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 실제 얘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 4일 쓴다고. 아, 뭐, 35일 쓴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얘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니까, 얘가 5 곱하기 1이고, 아니, 5 곱하기 2고, 5 곱하기 3이고, 5 곱하기 4고. 그럼 수를 먼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부터 시작했으니까, 5 곱하기,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21 돼야지 20번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6 플러스 n이 뭐 된다고? 5 곱하기 21 되는 거 찾는 거라고, n이. 그럼 n은 얼마야? 얘가 105가 빼기 6이다, 얘가. 그럼 99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b의 21이, 21이야, 이게 20 몇이고? 22제. 21이 20. 22 a의 99랑 같다는 얘기야, 그 집합이.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그럼 A99가 모두 원소의 합을 구했으니까 수행이 몇 번째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소의 합 구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99의 모든 원소의 합은, 7 곱하기, 7, 조금만. 이게 그냥 자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 곱하기, 6 더하기, 99 하면 된다,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야? 7 곱하기 얘가 105가 105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21이거든. 그럼 얘가 35니까 35 곱하기 21이니까 다 됐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고? 735인데 맞나? 맞나? 735. 그죠? 이런 식으로 쳐도 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지식이 좀 더 많으면 제일 편하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묶어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미수로 두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미수로 두고 푸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똑같아. 예, 예를 들었을 때, 1일 때, 뭐,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가지고, 블라블라, 아, n 플러스 3이지. n 플러스 5 해가지고 푸는 거거든? 내가 해버리면 똑같아, 결국. 뭐야, 대체. 오케이? 왜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아니, 맞지 않아? 네. 우리 맞췄다. 잘하시네요. 계속 잡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지? 어? 원래 안 맞춰주잖아요. 뭐가? 3분 남았다 이거는 보면서 갈 것 같은데. 아, 쌤 뭐 그래? 그래 그냥 하지 않아. 그죠? 어. 누가 하시나요? 프라임부터 바뀌셨네. 진짜로. 20부터. 이름이 생기고 바뀌셨네. 진짜로. 그런 거 옛날에 맨날 찍고 던지고. 하지 말라고 했지. 20부터. 저희. 이거 안 해요? 이것이 지금. 아, 스텝 1까지 막 수정을 했는데, 별로. 상장 못 해놨다, 봐라. 어차피 별로 안 해놨다, 수정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고. 수정 원래 하는 거고. 25까지 하면 3장이면 되냐? 25까지. 스텝 1 포함해서 3장이면 얼마 안 돼? 3장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3장이면. 5번. 근데 이게 은근 많은데, 진짜. 5번. 은근 많아야지. 되냐? 이거 할게. 골라봐, 해, 골라. 골라보, 네. 그 다음에, 책수정에, 가는 거 아니네, 지금. 왜 단어 없잖아. 책수정. 지금 다 싸우고 하고 있네. 목표는, 뭐, 오늘 수업 범위까지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는 거 아니죠? 알고 있다. 와, 진짜. 감사 안 돼. 이런 말 안 된다고? 감사 안 돼. 12까지. 그건 불라. 9부터 12까지 불라. 그 다음에, 뭐였지? 1분. 1분 남은 거. 남은 거라고 조금 더 알아서 하겠지? 오케이. 가세요. 아, 진짜.